자, 이번 시간에는 에어리얼 기술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에어리얼이란 발리송을 던지는 기술들을 말하는데요. 에어리얼 기술 중에 기본이 되는 베이직 에어리얼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직 그립에서 시작을 합니다. 이 상태에서 던질 거예요. 그리고 발리송을 펼치는 거죠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발리송을 던진다고 해서 엄청난 속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알맞은 속도로 돌리는 게 관건입니다. 처음에는 살살 돌려보세요. 아주 천천히.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쪽 핸들만 잡히거나 뭐 블레이드가 잡히거나 할 텐데 이런 식으로 보면서 만약에 제가 한쪽 핸들만 잡게 됐다. 힘을 더 줘서 닫힐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겠죠?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던지는 힘을 조정해보세요.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캐치가 될 텐데요. 이 속도와 감을 기억하셔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될 겁니다. 이번에는 에어리얼 2 백핸드 그립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베이직 에어리얼이 베이직 그립에서 베이직 그립으로 이런 식으로 펼치는 기술이었다면 베이직 그립에서 백핸드 그립으로 가는 에어리얼 기술입니다. 이 기술도 베이직 에어리얼과 마찬가지로 던지는 힘과 속도를 잘 기억하시는 게 관건인 기술입니다. 여기서 추가로 또 팁을 드리자면 저는 손바닥을 약간 누워서 눕게 해서 베이직 그립과 비슷한 느낌? 이 상태에서 약간만 눕힌 느낌으로 하니까 전 좀 더 잘 되더라고요.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던지는 힘과 속도, 일정한 속도를 찾는 게 관건인 기술들입니다. 여러 번 던져보면서 감을 익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We'll be right back.